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고흐는 바로 이곳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바라기는 사실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해바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풍경화와 정물화를 통해 여러 작품의 해바라기를 남기기도 했고, 찬란한 노란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흐는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해바라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고흐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에게 궁금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볼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 고흐의 15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 이 그림의 카피가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위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매 호가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508만 7,5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의 원작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해바라기는 사실 고흐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화가로서 일생일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요. 고흐가 단기간 동안 이토록 해바라기 그림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를 부르게 되잖아요. 고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를 초대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흐와 고갱, 현대미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화가가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파리에서부터 친해지는데요. 고흐는 고갱을 아르레에 있는 자신의 옐로우 하우스로 초대하고, 당시 돈이 궁했던 고갱은 고흐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갱으로부터 아르레 오겠다는 회신을 받은 고흐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허름한 방을 꾸미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 거죠. 그 당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요. 12개는 다 못 그리고요. 일단 4개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해바라기냐? 고흐는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추정컨대 해바라기는 남미에서 온 새로운 꽃이었고요. 고흐는
고갱이 페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림을 보고 고갱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갱이 알을 놓으면 그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레 있는 고우의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고우와 고갱, 과연 잘 지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우가 그린 두 사람의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가 고우의 것이고 어떤 의자가 고갱의 것일까요? 환한 낮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있는 의자가 고우의 의자이고요. 캄캄한 밤에 촛불과 책 두 권이 놓여있는 아움체어가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걸 보면 의자의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자를 통해 드러난 고우가 밝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라면 고갱은 내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고갱이 많은데요. 그를 따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했던 고우와 달리 고갱은 고우에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 방식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때론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게 되죠. 이때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발작을 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게 되고 아를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건강 악화로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고갱과의 불화 때문에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주장은 이런 사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고갱 때문에 자신의 귀를 훼손한 걸까요? 제 생각엔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동생 태호의 결혼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같습니다. 그때 태호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고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태호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온 감정적 교류와 재정적 지원까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여러 꽃을 그려요. 다일리아도 그린 적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이리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고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가 그리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보시면 해바라기는 좀 꽃이 투박하고 크죠? 이쁜 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했고요. 좀 투박하고 못생긴 꽃, 이게 나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우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죠. 북유럽 쪽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태양이 작렬하는 뜨거운 남쪽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우는 태양을 동경한 화가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꽃그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들끼리는 그래요. 꽃그림을 그린다면 저 화가가 요즘에 좀 돈이 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그림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좋고 편한 그림이죠. 그러면 고우가 꽃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렇게 돈이 궁해서 그렸을까? 아마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에서 꽃그림은 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꽃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바니타스, 사치와 허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것이 아니라 시든 꽃, 죽어가는 꽃,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꽃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경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 해바라기도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활짝 핀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꺾여 있고 죽어가고 비틀어져 있는 해바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방고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볼 미스테리는 황시증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면서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배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린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파란색, 청록색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거든요. 황시증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노란 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그가 형태와 느낌을 압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해바라기를 통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일단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고 전체의 그림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죠. 그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바라기의 경우 이 꽃을 태양의 꽃으로 생각하고 점차 노란색을 강조해서 꽃뿐만 아니라 배경과 테이블, 화병까지 전체적으로 노란색 톤으로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고흐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뇌전증에 선스트로크, 메르니에 병까지 뭐 여러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흐가 쌍내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 펠릭스 레이는 뇌전증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 그를 돌봤던 가셰 박사는 황시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느껴집니다.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피렉 하나하나가 꼼꼼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화의 질감을 얘기할 때 반 고흐를 빼놓을 수 없죠. 반 고흐는 물감을 하도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물감을 많이 썼는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기법적으로 완벽해서 병적인 아픔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그는 완벽을 기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역설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마음 상태와 상상력으로 일부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흐의 방인데요. 고갱을 초대했던 옐로우 하우스는 1층과 2층에 각각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투베드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크고 호화로웠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뒤에 기차가 쫙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흐가 지니는 침실은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고요. 그런데 그는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 세 점의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고흐의 떠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흐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총 37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레 방이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침대에 기대어서 파이프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귀를 훼손한 후에 자화상도 그렸을 거고요. 삶에 대한 번민, 그림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방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색은 흰색, 침대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벽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 있고요. 침대도 버터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색채를 쓴 것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린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때 쓴 편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 고흐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린 이유가 고갱이의 방을 꾸미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흐와 고갱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듬해 1월에 고갱은 고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흐는 야, 너 그래도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그 그림 좋은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죠. 아마 그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것이죠.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정말 질긴 인연 같은데요. 고갱은 이후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고흐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고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갱에게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뻗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번역이 금지되었던 선구적인 작품인 데카메론. 주제는 해피엔딩인데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것이죠.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그의 심장을 먹으라고 주는 장면인데 머리를 수습해서 화분에 숨겨놓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중세시대에 쓰인 가장 외설적인 작품이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중세 이탈리아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테의 신곡, 신의 노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곡, 사람의 노래라고 불리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신곡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독자를 교화하고 있다면 데카메론은 정반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고 자극적인지 오랫동안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탐욕에 빠진 인간 군상을 신랄하게 그려내고 비도덕적인 사회를 생생히 풍자한 덕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쓰인 가장 야하고 외설적인 작품이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쓰인 선구적인 작품인 데카메론. 그렇다면 미술은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옛날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펼쳐진 파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림으로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348년 어느 날 10명의 젊은 남녀가 피렌체를 떠나 시골의 한 별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하루에 한 편씩 서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묶은 것이 데카메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떠난 걸까요?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책에 적힌 기록을 보겠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시나 겨드랑이에 종기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는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검거나 낯빛을 띠는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점이 나타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았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흑사병인데요. 보카치오는 병에 걸린 사람들과 섞이면 마른 장작이나 기름종이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 병이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 한적한 교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떠난 건데요.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됐지만 이 시간은 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그림이 한 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한적한 언덕이 별장에 10명의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 작가인 보카치오입니다. 왼쪽에 빨간 모자를 쓴 인물이 보카치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듯하죠. 데카메론이 끼칠 사회적 파장이 걱정됐는지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이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카메론의 주인공들이 거리 두기를 한 곳은 피렌체 근교의 피에졸레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여러 별장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처럼 낮은 산들이 이어진 지형이고요. 멀리 피렌체의 풍경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흑사병을 피해 아름다운 교회로 떠나온 10명의 남녀.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데카메론이 카톨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 번역이 금지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일지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19세기에 영어로 번역된 데카메론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책이 있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번역하기 부끄럽다. 그야말로 남녀 상렬지사라 글로 다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우선 간단히 책의 목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을지 골라보는 재미도 커지잖아요. 첫 번째 날의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분위기도 익힐 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풀어놓는데요. 두 번째 날의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야기로 고생 끝에 목숨을 건지거나 연인을 얻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의 주제는 꾀를 내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날은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맺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넷째 날의 슬픔을 만회라도 하듯이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는 해피엔딩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성이 참 다채롭죠. 여섯 번째 날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일곱 번째 날은 불륜 드라마의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속이고 멋진 애인과 즐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이거 정말 예, 수위가 상당하죠. 예, 읽기 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도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날엔 속임수에 당하거나 상대를 골탕 먹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주제로 정해지고요. 아홉 번째 날엔 다시 한번 자유주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아름다운 마무리, 아량과 큰 관용을 베푸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0개의 주제들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하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보티첼리는 이 100개의 이야기 중에서 다섯 번째 날, 여덟 번째 이야기인 나스타초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다섯 번째 날의 주제는 해피엔딩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럼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총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속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이 보이죠. 나스타초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시리에 빠져 숲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백마를 탄 기사가 칼을 들고 한 여성을 쫓는 걸 목격합니다. 깜짝 놀란 나스타초는 기사의 사냥개들이 여성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급한 대로 나뭇가지라 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기사가 나스타초에게 소리칩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 못된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하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 기사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던 이 냉혹한 여자도 얼마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살을 한 기사와 기사의 고통을 즐기던 잔인한 여인이 지옥에 빠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벌인 기사에게 쫓기고 기사는 사랑하던 여인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형벌인 것이죠. 아주 끔찍한 벌이죠. 기사의 말이 증명하듯이 기사로부터 죽임을 당한 여인은 다시 일어나 바다 쪽으로 도망을 치고 기사와 개들이 또다시 추격을 하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한 폭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광경을 목격했으니 이 나스타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주인공 나스타조는 이 와중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사건이 벌어지는 숲에서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해 금요일 그 시간에 연애를 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모두가 보게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연애는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특히 나스타조가 사랑한 여인에게 이 광경은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 나스타조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결혼식은 신부에게도 해피엔딩일까요? 몸을 한껏 신부 쪽으로 내밀고 앉은 나스타조와 달리 신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신부 측 가족과 친구들이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이 결혼식은 나스타조에게만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이 당시 결혼 선물용이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선물했던 걸까요? 엽기성과 폭력성으로 보면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에 전혀 뒤지지 않는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날의 주제는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슬픈 사랑인지 보실까요? 여인이 화분을 안고 있네요. 굉장히 소중해 보이는데요. 저 화분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라는 도시에 3형제가 살았는데요. 그들에겐 예쁘고 예의 바른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사벨라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녀는 오빠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신분이 낮은 로렌조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던 거죠. 존 에버렛 밀레가 그린 이사벨라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사벨라와 로렌조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잘 포착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앉은 오빠가 회방을 놓는 모습이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종업원과 여동생이 만나는 게 못마땅했던 삼형제, 결국 로렌초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죽은 로렌초는 이사벨라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고 이사벨라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죠. 이사벨라는 시신을 다 가져올 수 없자 일단 머리를 수습해서 가져오게 되죠. 집에 돌아온 이사벨라는 로렌조의 머리를 화분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바질이라는 약초를 심고 매일 그 화분을 안고 울고 또 울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사벨라가 바질이 심어진 화분을 껴안고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화분에 해골 장식이 보이니 뭔가 좀 불안하죠. 여동생이 자꾸 말라가면서 매일 화분만 껴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 오빠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하고 몰래 화분을 빼돌려 그 안을 보니까 맙소사 그 속에 로렌조의 머리가 나온 겁니다. 그레는 그의 머리는 거의 썩지도 않고 생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분을 빼앗긴 이사벨라는 더 크게 슬퍼하다 결국 미쳐버려서 죽고 맙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데카메론에는 이같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보카치오 예상대로 흑사병에 지친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당시 남아있는 필사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필사본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로 28.5cm, 세로 40cm의 크기의 이 필사본은 395장의 양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아주 유명한 플랑드르의 필사가 기우베르 드 메의 참여에 의해서 제작됩니다. 그럼 사파를 한번 볼까요? 색감은 풍성함과 독창성이 가득하고 이 장면은 유머러스한 상황부터 특히 에로틱, 비극까지 아주 다채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필사본은 프랑스의 한 수도원장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브루고뉴 공작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너튜브나 넷플릭스를 봤다면 브루고뉴 공작은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필사본으로 혼자만 본 셈인데요. 귀족이나 왕실 소유의 필사본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사본은 하나의 이야기당 대략 한 컷의 사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에피소드를 볼까요? 네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날은 아시다시피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담긴 접시를 요리사가 부부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장면을 보니까 음식을 전해받았던 여인이 성에서 뛰어내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림만 봐서는 전혀 짐작되지 않으시죠? 사파 속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접시에 담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음식은 이 아내가 몰래 사랑했던 남성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그 상대 남성을 죽여서 그의 심장을 아내에게 먹으라고 주는 장면인데 정말 끔찍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높은 창문에서 몸을 던져서 죽고 마는데요. 남편은 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고 몰래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네 번째 날에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여덟 번째의 이야기인데요. 지롤라모와 소꿉친구인 실베스트라는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롤라모는 신분이 높고 실베스트라는 재단사의 딸이었거든요. 둘의 사랑을 떼어놓기 위해 지롤라모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프랑스 파리로 보내게 되는데요. 2년 후 16살이 된 지롤라모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랑하는 실베스트라가 다른 재단공과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지롤라모는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자기의 연인은 남편과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옆에 가서 지롤라모가 눕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이게 다 됩니다. 그 안에선. 그런데 그냥 누워만 있겠다던 지롤라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절명한 겁니다. 지롤라모의 장례식이 있는 날 실베스트라는 역시 슬픔에 못 이겨 그의 곁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실베스트라와 지롤라모는 죽어서 한 관에 묻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정말 약간 로미와 줄리엣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메론 속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엔 대체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였을까?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중세시대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지? 이 의문은 데카메론이 탄생한 배경이 흑사병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생기면서 죽음이 일상화된 상황,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임종 전 성직자로부터 종부 성사를 받아야 했지만 흑사병은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고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를 통제해오던 종교 권력의 질서가 깨지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점차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카르페 디엠,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팬데믹 속에서 현재를 즐기자는 거죠. 보카치오는 이런 사상으로 인해 쾌락과 불신, 도덕 불감증 등이 만연해지는 걸 탄식하며 데카메론을 써내려고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고 이후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데카메론의 잔인하고 강렬한 이야기와 그림들은 팬데믹을 이기는 중세 사람들만의 예술적 치유 방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제 팬데믹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데요. 겨울이 오면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팬데믹에 의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발전의 계기도 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인류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문명은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춤을 추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고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이 병의 이름은 중독. 중독에 걸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그림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을 보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림을 보기 전에 유럽의 한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기자기한 집들 사이로 작은 운하가 흐르는 소담한 마을.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콜마르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 모습 왠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델이 된 마을입니다. 만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예쁜 마을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림이 있는데요. 콜마르의 운터린덴 미술관에 소장된 문제의 그림은 콜마르의 아름다운 전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을 보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동화 같은 마을에 숨겨진 충격적인 그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 유럽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병이 있었는데요. 유럽 전역에 발생한 이 병에 걸리면 손끝, 발끝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지고 군데군데 손끝이 검게 괴사해서 결국은 사지를 절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병.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고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이 병의 이름은 맥각 중독. 오염된 호밀이나 보리 곡물을 섭취하면 걸리는 병이었는데요. 밀을 주식으로 하던 유럽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의 치명적인 증상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병에 걸려 환각 증세까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감각, 착각, 환각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빵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환각 사건들은 후에 진짜 환각제, LSD의 개발로 이어지는데요. LSD는 현재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환각작용이 강합니다. 맥각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 환각에 취해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춤을 추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이죠.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 나오는 소녀가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것 역시 이 맥각 중독 환자를 묘사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악마의 저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맥각 중독. 당시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시 병원의 역할을 했던 수도원에 따로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피부병에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성인 성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성 안토니우스의 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맥각 중독에 걸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 수도원에 와서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그림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젠하임 제대화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이젠하임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전시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원이 사라지면서 콜마르의 미술관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중앙 패널 높이만 2.7m, 전체를 다 펼쳤을 때는 폭이 4m가 넘는 사람을 압도하는 크기의 그림이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만큼이나 그 색감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림 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인간적인 괴로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인데요. 몸에 수많은 가시가 박히고 여러 상처로 피부가 찢겨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도원에 머물던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이 작품은 환자들의 고통에 철저히 공감하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그림 속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림에 예수의 손을 한번 보세요. 손마디마디 하나하나가 고통에 차 부들부들 거리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손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을 맥각병 환자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피고름이 맺힌 발가락은 실제로 맥각 중독에 걸린 환자의 발 사진과 비교해봐도 아주 흡사합니다. 화가인 그린네발트는 이 제대화를 그릴 때 맥각 중독증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톱이 민들어져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젠하임 제대화가 예수가 겪은 고통만 담아낸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 뒤에는 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고통받는 예수의 그림을 보다가 축일에는 숨겨진 그림을 공개합니다. 그림의 색감부터 확 다르죠? 앞면의 무거운 분위기에 비해 밝은 색채와 구성, 확실히 즐거운 분위기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가운데에는 예수의 탄생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성모가 예수를 잉태할 것을 고집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특히 그의 매끈한 피부가 눈에 띄죠. 예수가 부활을 통해 자유로워진 것처럼 환자들도 언젠가 구원받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자들의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의 변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축일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다는 이 모습은 모든 날개를 다 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림과 조각상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됩니다.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놓였던 제대화답게 중앙에는 안토니우스 성인이 딱 자리하고 있고요. 아침대에는 열두 제자의 조각상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날개에 역시 안토니우스 성인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참고로 안토니우스 바로 옆에 이 수도원 원장의 모습도 있고요. 한 사람이 봉헌물을 바치는데 거기에 돼지가 있는데요. 이 돼지의 기름이 그 피부를 또 치료하는 데서 쓰였기 때문에 치유의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한 작품 속에 병의 괴로움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염원을 모두 담았던 겁니다. 그림 속에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치유의 염원을 담았던 화가들은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꼽히면서 단 2년 만에 5억 명을 감염시켰던 살인적인 질병, 스페인 독감. 그 스페인 독감에 걸린 뒤 괴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건데요. 대표적 화가가 바로 노르웨이의 국민화가 에드바르트 몽크입니다. 그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는데요. 힘겹게 병을 이기고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병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흐트러진 이부자리와 이목구비가 없는 얼굴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뭉크처럼 극적으로 회복한 경우도 있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예술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운의 천재화가 에곤 실레입니다. 먼저 에곤 실레의 대표작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안타깝게도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자 에곤 실레는 독감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그의 아내가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 그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9일 전 에디트가 전염병에 걸려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레는 아내를 극진하게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릴 순 없었죠. 당시 임신을 하고 있던 아내는 아이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에곤 실레가 그린 가족은 사실 아내가 병마를 이겨내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그렸던 희망을 담은 상상화였던 거죠.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죽고 3일 만에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맙니다. 28년 4개월, 짧은 나이로 천재 화가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화가는 시대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그게 비단 아름답고 좋은 시절뿐만은 아니겠죠. 팬데믹, 전쟁과 같은 시대의 아픔 역시 화가의 그림 속에 담깁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러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화가는 그저 시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림 속에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해석과 다음 세대에 다가올 희망을 그리는 것이죠. 그건 역시 화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악마와 마녀, 서로를 학살하는 사람, 상상할 수 없을 광기와 공포, 잔혹함이 가득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미술관, 과연 그곳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1819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외곽에는 넓은 밭이 딸린 크고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던 이 집의 운명은 한 화가의 등장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화가는 벽에 회반죽을 바른 뒤 여기에 한가득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엽기적으로 일그러진 인물들의 표정과 어두운 색채, 그리고 악마와 마녀까지 온갖 기괴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이 집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공포감을 주는 충격적인 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화가, 괴기스러운 그림을 거침없이 쏟아낸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페인 최고의 화가가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술관으로 미술 읽어드립니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드리드 시내가 보이는 멋진 전망을 품은 집을 샀다면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마 저라면 주말마다 직접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려서 지인들과 근사한 티타임을 즐겼을 것 같은데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스페인의 궁정화가 프란체스코 데 고이아의 생각은 저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외곽에 막대한 돈을 들여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저택을 구입하는데요. 집주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고야 자신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야는 이 귀머거리 집에서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은둔한 채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화사했던 집안의 벽에 모두 회반죽을 칠한 후 이 벽을 캔버스 삼아서 4년간 그림을 그립니다. 귀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노년의 화가가 그려낸 그림에는 상상할 수 없을 광기와 공포, 잔혹함이 가득했는데요. 청각을 잃는 화가가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미술관. 과연 그곳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귀머거리의 집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한 14m, 폭이 한 7, 8m 되는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2층형 건물이었는데요. 여기에 총 14점의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을 열고 1층 거실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4m가 넘는 거대한 그림이 눈에 띕니다. 그림의 제목은 마녀들의 집회. 뭐 듣기만 해도 살벌하죠? 자세히 살펴보면 집회에 모인 마녀들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데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듯한 커다란 눈,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벌어진 입, 하나같이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커다란 염소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겁에 질려 안절부절하는 마녀들의 표정만으로도 집회의 광기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중세 이후로 염소는 악마와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염소는 악마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악마 앞에 모여서 두려움에 떠는 마녀들. 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이는 당시 마녀 사냥에 열을 올리던 마녀 재판관들을 조롱하는 그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허황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느낀 그림 속 고야의 메신은 무엇인가요? 마녀의 집회를 지나 방의 정면의 벽을 바라보면 귀머거리 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사투르누스는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아이를 낳는 대로 족족 잡아먹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서 있는 알몸에 거인 사투르누스. 그 모습만 보기도 해도 끔찍한데요. 회색 머리에 꾸부정한 자세를 한 노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근육질의 몸과 부릅뜬 눈, 아이의 시체를 꽉 쥔 손마디가 강조되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귀머거리 집에서 이 사투르누스의 그림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튀어나올 듯 광기 어린 사투르누스의 눈과 마주치면 아무리 그림이더라도 제 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내는 그 무시무시한 포효가 들린 것 같지 않을까요? 거기에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빨간색 선혈과 축처진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림을 보는 내내 몸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하면 200년 전에 그려진 루벤스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를 참고한 게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루벤스가 그린 똑같은 주제와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건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루벤스의 그림도 무섭지만 무대 위의 한 장면을 본 정도의 느낌이죠. 그런데 고야의 사투르누스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하고요. 검정색과 피부색, 그리고 붉은색을 대비시켜 시신을 먹는 공포감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색이 별로 없지만 질감이 정말 툭툭툭툭 튀어나올 것처럼 강렬합니다. 그리고 사투르누스 그림 바로 옆에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는 주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면 에피소드 1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또 다시 돌아다 보면
두 노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노인에서 목발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마 추정컨대 고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그린 자화상을 보면 스케치인데요. 비슷하게 목발을 짓고 있고요. 그 옆에 어떤 한 노인과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보기만 해도 좀 우울하고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왼쪽에 운명의 새 여신이라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운명을 정하고 그 운명에 맞게 실을 짠 다음에 그 실을 자르는 세 명의 운명의 여신이 각자 도구를 들고 하늘에 붕 떠 있는데요. 아, 이 새 여신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을 결정하는 새 신의 모습을 보는 고야의 생각은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 그림 바로 옆에는 곤봉을 들고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늪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제가 꼽는 최고의 명작은 바로 강아지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언덕 같은 능선이 보이고요. 거기에 강아지가 머리만 빼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도 미술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강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강아지가 진짜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작가가 스스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살려달라는 듯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입고 있는 이 강아지의 모습이 일품인데요. 전체는 완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서 동양화의 느낌까지도 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강아지 그림입니다. 규모그리의 집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 제일 처음 봤던 마녀들의 집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뒤를 싹 돌아보면 이 집에서 소개할 마지막 그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산 이시도로로 향한 순례입니다. 산 이시도로는 마드리드의 수호 성인으로 매년 마드리드에선 그를 기리는 축일을 정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고야의 그림 속에선 축제의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우물한 분위기로 뒤엉켜 있는 군중들의 표정은 하나하나 정말 불안하다 못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기타를 든 남자는 축제를 맞아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걸까요? 이 그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고야가 같은 주제로 그린 축제날의 산 이시도로 초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때요? 그림이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앞에서 본 그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다면 이 그림은 축제날 마드리드 근교로 소풍 나온 사람들의 쾌활한 모습을 그린 건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그 뒤로 펼쳐진 웅장한 도시의 모습이 귀머거리 집에 그려진 그림과는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건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 상황이 크게 요동치면서 그의 삶도 점점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1815년에는 종교 재판까지 받으며 목숨은 겨우 구하지만 왕실 화가의 타이틀은 잃게 됩니다. 게다가 고야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중병까지 앓게 됩니다. 건강한 시절엔 고야에게도 축제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겠죠? 하지만 명예도 잃고 건강과 청력까지 잃은 후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함성도 즐거운 표정도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처럼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의 침공에 의해 엄청난 전쟁의 폭력을 하루 옆에서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은 점점 더 공포와 고독감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고야에겐 악몽에 괴로워하는 듯 보였을 거예요. 볕 좋은 곳으로 소풍을 나서는 사람들도 좀비처럼 목적 없이 언덕을 떼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야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귀족들로부터 초상화 의뢰가 쇄도했던 마드리드의 인기 화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카를로스 4세가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한 후엔 그토록 염원하던 궁정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성공 가도를 달던 시절 그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당시 고야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파라솔이었습니다. 밝고 화려한 색채와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인물의 표정을 보면 이게 진짜 고야의 그림이 맞는지 의아하시죠? 네, 고야의 그림이 맞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듯 생생한 표현력과 색채가 일품이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타피스트리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좌우를 바꿔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림의 구도가 훨씬 좀 안정적이고 뒤에 있는 남자가 갑자기 일종의 시종에서 연인으로 살짝 역할이 바뀌는 그런 또 변화도 있게 됩니다. 고야는 초상화 분야에서도 손꼽히는 1인자였는데요. 그의 실력이 왕실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건 플로리다 블랑카 백작의 초상이 입소문을 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그림을 계기로 고야는 정말 많은 왕가의 초상화를 제작하게 됐고 이후 화가로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청력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데 설상가상 프랑스 대혁명의 바람이 스페인에 밀어닥치고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살육전이 펼쳐지면서 고야는 인간의 본성과 내면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페인에선 악령 높았던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하면서 고문과 총살, 사지 절단 등 끔찍한 학살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고야에겐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목도한 이 끔찍한 장면들이 악몽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궁정화가 시절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시기 그려진 판화를 확인해 볼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추구하던 궁정화가의 그림이라고 믿기지 않죠. 악마와 마녀, 서로를 학살하는 사람,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그리며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과 시대에 대한 환멸을 자신만의 색채와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고야는 로스 카프리초스 판화집에 자신의 초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성이 잠들면 악몽이 깨어난다. 엄청난 살육과 인간성의 말살, 잔인함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시대였고요. 거기에 스페인 특유의 강한 카톨릭 신비주의 문화까지 깔려서 고야는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했고 이런 상황을 지금 보는 어둠의 판타지로 그렸던 게 아닐까요? 사실 이제 뭐 또 한 번 종교 재판이나 이런 데 걸리면 그는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귀머거리 집 이후부터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조국을 등지고 프랑스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 스페인 정치와 상황이 굉장히 요동쳤던 거죠. 그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마감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고난 화가였던 고야는 결국 여기서 도리어 전무후무한 대작을 남긴 거죠. 사실 이 엄정 그림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팔려고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해 검은 그림을 고야는 4년 동안 그린 겁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에 대한 감정이 더 진하게 떠올랐나 봅니다. 오늘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야의 블랙 페인팅을 보기 위해서 귀머거리 집을 애써 찾아가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귀머거리 집은 지금 없고요. 벽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이게 떼어져서 다시 좀 복원을 한 다음에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보관해 뒀으니까 만약 고야의 그림을 더 생생히 느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았던 표류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자
프랑스 사회는 부글부글 끌어올랐는데요. 설상가상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들은 여기에 기아와 탈수, 자살과 살인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표류한 지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이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화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무입니다. 1819년 파리의 살롱전은 20대의 젊은 화가인 테오도로 제리코가 선보인 그림 한 점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의 사건, 메두사호의 조난을 다뤘기 때문인데요. 화가는 이 사건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스케치하는가 하면 급기야 반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잘린 머리와 손발을 스튜디오로 가져와 부패 과정을 단계별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8개월간의 몰이 끝에 완성한 이 그림을 두고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까지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화가가 시체까지 연구하며 극한 상황을 표현하려 했던 메두사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담긴 메두사호의 조난 사건의 진실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림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테오도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미술사학자이신 거 아시죠? 그림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호의 조난 사건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프랑스가 다시 왕정 복고가 시작되던 1816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루이 18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던 프랑스 귀족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쇼마레 백작이 군대를 떠난 지 25년 만에 해군 중령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쇼마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이주민과 병사들을 실어보내는 메두즈호의 함장 자리까지 원했는데요. 프랑스어로는 메두즈호 이렇게 부르죠. 멀고 험한 바닷길을 경험도 없고 능력치도 부족한 사람에 맡길 수는 없었겠죠. 쇼마레를 함장으로 줄 수는 없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함장이 되어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루이 18세가 반대 의견을 묵살했던 겁니다. 쇼마레가 이끄는 항해는 예상대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항해 단 2주 만에 배가 좌초되어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본인을 비롯해 신분이 높은 관리와 장교들은 구명보트로 도망치면서 남은 사람들에겐 목재를 모아서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거죠. 급히 뗏목을 만들어 봤지만 남아있는 150여 명이 타기에 너무 비좁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뗏목의 크기는 길이 20m, 폭이 7m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급품을 실을 공간이 없었고요. 전원이 다 탑승하면 뗏목이 물에 잠길 만큼 불안정했던 건데요. 설상가상 표류된 직후 폭풍까지 몰아치면서 그야말로 뗏목 위는 아수라장이 됐고 여기에 기아와 탈수, 자살과 살인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결국 15일 후에는 이 150명 중에서 단 15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표류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자 프랑스 사회는 부글부글 끌어올랐는데요. 젊은 화가인 테오도로 제리코는 이 사건을 화폭에 담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렇다면 표류 기간 동안 뗏목 위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화가 제리코의 그림을 통해 그날의 일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두사호의 뗏목을 살펴볼까요? 뗏목이 파도에 부러져서 아주 위토로워 보이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뗏목의 크기는 길이가 20m, 폭이 7m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 완성되고 나서 50명 정도가 탔을 때부터 물 밑으로 70cm 푹 가라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 통이라든지 먹을 것들, 또 마실 음료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뗏목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보려고 했지만 모든 탑승 인원이 다 타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1m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물이 허리까지 찬 뗏목 위에 150여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표류하는 동안 이 뗏목을 묶은 밧줄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또 바다에 빠지고 또 이걸 다시 이어붙여서 뗏목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노력이 그림 속 뗏목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딘가요?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 눈길이 가는 곳은 아마 뱀 머리에 몰려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상황은 이랬다고 해요. 폭풍이 그치고 구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13째 날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수평선 위를 지나는 배를 발견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지만 얼마나 깊었을까요? 행여나 놓칠세라 깃발을 만들어 배를 향해 힘껏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신호는 저 멀리 떨어진 배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희망에 찬 이들과 반대로 배의 뒤쪽엔 시신을 안고 있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구조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절망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인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죽어있는 남자를 애도하며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구조되지 못할 것 같으니 식인을 해서 살아남을까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굶주림에 지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단테의 신곡 속 우골리노 백작처럼 그도 절망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노인의 등장으로 뗏목의 상황은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듯 한데요.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면 당시 뗏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눈에 띕니다.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뱃머리에 있는 나무통이 포도주통이라는 건데요. 폭풍우가 있던 밤, 많은 사람이 죽자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포도주통을 깨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신 착란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자 이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죽자며 뗏목을 엮은 밧줄을 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지거나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난동이 수습된 후엔 뗏목 위엔 시체로 가득했다는데요.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표류한 지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포도주에 취하고 뜨거운 열대 아래에서 미쳐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신 착란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 마지막에 15명만이 뗏목 위에 남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살육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배를 수리하는 도끼 한 자루만 남기고 모든 무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처절한 살육전에 사육됐던 도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 한 남자가 죽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그림의 중앙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위쪽에 피 묻은 도끼가 보이죠. 마침내 메두사호의 뗏목은 15일을 표류한 후에야 구조되었습니다. 13일째 봤던 그 배는 결국 이들을 구조하지 못했고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되죠. 이때 이 메두사호의 뗏목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뗏목 여기저기엔 핏자국이 선명했고 돗대엔 이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육조각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 목격되며 생지옥과 같았던 실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 제리코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15일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스케치로 그리는데요. 15일간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처절한 과정을 어떤 장면을 보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그리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도 그리게 되고 구조되는 장면도 그리고 많은 그 고민을 하던 그때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장면은 난파선에서 구조를 열망하는 장면 13일째 되는 그 순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제리코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15일 후에 발견됐을 때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온몸에 영양분이 다 빠져가갖고 빼빼 마른 상태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생존된 15명은 이후에 5명이나 죽어버린 만큼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의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남성의 멋진 근육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제리코가 로마에서 봤던 벨베데로의 토르소의 한 장면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전체적으로 인간을 굉장히 위대하고 존엄성이 있게 표현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난파선 그림들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림을 보게 되면 난파 장면을 멀리서 강 건너서 바라보듯이 조금 거리감을 두고 그리게 되는데요.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 조난선을 그린 다른 화가들과의 그림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건데요. 제리코는 이 난파 장면을 코앞으로 가져와서 모든 상황을 현미경적 리얼리티를 가지고 보도록 정말 하나하나 고증하고 생존자들의 감정까지도 극도로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리코는 생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고요. 작업실을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 뗏목 모형을 만들어 실제로 여기에 밀랍 인형을 놓고 다양한 구도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말 기기묘묘한 도전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죽어가는 환자를 스케치하거나 신체를 관찰하기 위해 시신 안치소까지 찾아간 겁니다.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머리나 손발을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부패되는지 지켜보며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가 그림에 묻어나도록 캔버스 주변에다가 시신을 또 걸어놓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옵니다. 핏기 없는 피부의 질감, 굳어가는 몸의 표현이 섬뜩한 만큼 리얼하게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림에 대한 제리코의 열정과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8개월 동안 그린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채 선승처럼 거의 그 스스로도 광기를 갖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그림을 그렸으니 파리 살롱전에 공개된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도전의식을 그대로 담아낸 제리코의 그림은 이후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또 다른 명작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같은 작품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림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그림은 프랑스의 계층적 부조리함과 다시 지배층으로 복귀한 부르봉 왕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화가 자신이 느꼈던 삶에 대한 부조리함, 세상에 대한 분노를 이 그림 속에 투영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다면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그림 속에는 공포와 폭력, 거기에 인육까지 먹는 절망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희망, 아니 격정적 열망까지 담아내었기 때문에 제리코의 작품은 당당히 명작의 방렬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에 처한 인간 군상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그림이 있을까요?
위대한 작품을 보면 이런 작품이 앞으로 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 같은 그림은 더 이상 그려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잠을 깨우는 자에게 대한 처절한 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만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그들이 숨겨놓은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시기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서서 고도의 문명이 꽃피웠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역사가 3000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최강 대국의 자리를 지켜온 고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어떤 나라인지 짐작하셨나요? 네, 바로 이집트인데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집트 미술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까마득히 먼 과거에 탄생한 너무도 놀라운 미술이라고 밖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남긴 미술을 떠올려 보면 피라미드, 거대한 신전과 미라,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와 황금 마스크까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엄청난 미술 속에는 그들이 숨겨놓은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을 풀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술 읽어드립니다와 함께라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고대 이집트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집트에 가면 다른 어떤 고대 유적지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건축과 미술을 보는 순간 정말 압도되어 버리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집트 미술의 핵심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집트인들이 미술 속에 숨겨둔 비밀을 찾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진짜 핵심일 텐데요. 이 문제란 바로 죽음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생 불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내세관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과 불멸의 삶이라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대략 강에서부터 1, 2km 범위 안에서 시작됐는데 이 초록의 땅을 넘었으면 곧바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생명과 죽음, 풍요와 불복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곧바로 생명이 잉태하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불어난 강물처럼 반복되고 연장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에서 비롯된 내세관, 즉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은 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방법은 밤을 떠돌던 영혼이 아침을 됐을 때 다시 찾아 들어갈 집,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미라였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의 몸을 과실주로 깨끗이 닦고요. 그 다음에 꼬챙이를 코에 넣어서 뇌를 꺼내고요. 이집트인들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뇌가 아닌 심장이라고 믿어서 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빼내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뇌과학자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3단계가 되면 수술용 칼로 시체의 배를 가르고 폐, 위, 간, 창자 이것만 남기고 모든 장기는 제거를 하고요. 이 4개의 장기는 몸 밖으로 꺼내 각각 카노프스라는 단지 안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몸속에는 오직 심장만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40일 동안 나트론이라는 천연소금을 몸에 덮어서 보관하는데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온몸이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쭈그려진 몸에 톱밥과 천을 넣어서 몸을 채우고요. 건조한 피부에는 유약을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게 그리고 또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단계, 깨끗한 천으로 목과 팔, 다리를 감은 뒤 몸의 각 부위에 부적을 올리게 되면 미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집트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미라 중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미라를 꼽는다면 과연 누구의 미라일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생전에 람세스 2세는 큰 키에 흉체가 당당하며 매부리코가 매력적인 청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남은 각종 석상을 보면 기록에 전해오는 대로 그 위엄이 잘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미라로 보관된 람세스 2세의 모습은 어떨지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힘없이 누워있는 미라의 모습이 세계 최강 대국인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사실 그가 이제 90세에 죽은 걸 생각하면 이 모습은 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대의 나이든 이 미라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요. 대부분 석상을 보게 되면 젊고 건장한 20대의 모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미라를 보면 살아 생전에 누린 모든 영광과 권위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람세스 2세와 달리 생은 짧았지만 미라를 덮는 화려한 마스크로 사후에 더욱 유명해진 파라오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18살에 죽은 비운의 파라오 투탕카멘인데요. 그의 마스크는 황금 11kg과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보석인 라피스 라줄리 등을 활용해서 최고의 재료, 최고의 솜씨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투탕카멘의 얼굴은 신왕국 이집트의 얼굴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 예. 있어요. 파라오나 당시 이집트 사람의 무덤에는 잠을 깨우는 자에게 대한 처절한 저주가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했던 그 발굴대에서는 직후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려져서 정말 미라의 저주는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투탕카멘의 그 무덤을 발굴한 발굴대장 하워드 카터 씨는 천수를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을 마감했기 때문에 미라의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미라를 통해 육체를 보존하는 것만으로 영생을 이어간다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은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 말고 또 하나의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찾은 영원히 사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인체 조각입니다. 튼튼한 돌로 조각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두면 미라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조각가를 고용해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고 그게 자기 이름을 크게 집어넣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고대 이집트의 인체 조각상인데요. 최근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채색과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이런 조각이 기원전 257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이런 조각을 만들었던 거고요. 저는 이 조각상에서 특히 훌륭한 점은 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눈에 유리알이나 보석을 넣어서 진짜 눈처럼 표현했는데
조각상을 발굴한 사람들이 이 눈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 조각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게 착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믿음처럼 영원히 깃든 조각상에서 불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조각상을 통해 자신의 분신을 만들었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케일로 돌산을 깎아서 자신의 좌상을 세운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남쪽 끝인 아스완 지역에 국토를 수호하는 역할과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부신벨 대신전을 짓고 그 앞에 네 개의 좌상을 세우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동시킨 건 바로 최강의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 걸까요? 당시 람세스 2세가 가장 공을 들였던 곳은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누비아라는 왕국이었습니다. 몇 번의 원정으로 정벌에는 성공했지만 람세스 2세는 이 왕국이 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적에게 위협이 될 만큼 크게 이집트의 위풍당당함을 일종의 광고하듯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거대한 좌상이 무려 4개나 세워진 신전을 누비아 땅이 보이는 곳에 세운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로봇 4대가 지키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처음 내돈 내고 본 영화가 로봇 태권 V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신벨 앞 람세스 좌상이 일어나면 정말 로봇 태권 V랑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누비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세운 석상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로봇 태권 V와 공통점도 있었죠. 아부신벨의 이 네 개의 석상 한가운데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신전이 동굴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파라오인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라이벌인 히타이트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구조로 멋지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대에 벌어진 두 나라의 전쟁은 현재 가장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차례에 걸쳐 계속 벌어진 전투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아,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쪽 다 이겼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당시 히타이트의 영토가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히타이트가 이긴 게 아닐까 추측이 되지만 카데시 전쟁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집트가 기록을 내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는 거죠. 일단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적군의 기습으로 포위당한 이집트 군대가 전멸당할 위기에 빠지는데요. 부조해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 람세스 2세가 용감하게 나서서 화소를 쓰며 적군을 완벽히 제압했다고 합니다. 손이 두 개로 그려진 만큼 람세스 2세가 빠르게 활을 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적의 목을 치려는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집트 미술을 얘기할 때 정면성의 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집트 미술의 가장 이른 예로 우리가 주목하는 나메르 왕의 파레트를 보면 여기에 정면성의 원리가 일찍부터 드러나 있죠. 나메르 왕의 파레트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파레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파레트가 아니라 이 파레트를 보시게 되면 동그란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화장가루 같은 것들 넣어서 개어갖고 얼굴에 칠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메르 왕의 화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파라오 나메르가 상이집트의 왕으로서 하이집트를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방금 람세스 2세가
적군을 제압하는 장면하고 거의 일치하죠. 두 작품의 연대 차이는 거의 180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집트의 미술은 이렇게 하나의 원칙이 만들어지면 계속 사용되면서 전통이 유지되죠. 이 전통은 바로 점명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는 정면이 아니라 정측면이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을 가장 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측면으로 하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의 경우는 정면을 바라봐야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얼굴은 정측면에, 눈은 정면을 향한 것처럼 그리게 되죠. 그리고 몸을 한번 볼까요? 몸은 어떤 쪽을 향하고 있나요? 바로 정면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다리는 또 정측면으로 틀어져 있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엄지발가락입니다. 우리가 발을 옆으로 놓게 되면 엄지발가락 두 개가 다 보일까요? 보는 방향에 의해서 한쪽만이 보일 텐데 이집트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이 모두 보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정면성 원리는 굉장히 격식 있게 대상을 존중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주인공이라든지 주인공이 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면성 원리를 집어넣고요. 적군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조적인 사람들, 말하자면 하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을 엄격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집트 미술의 원리를 안다면 지금 보시는 이 만화를 보고 박장대소하고 웃으셔야 합니다. 이 만화는 이집트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웃기는 그림일까요? 모델이 서 있고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연필을 들고 그 사람의 비례와 각도 같은 것들 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보든 이 모델이 누구이든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이는 각도라든지 모델의 크기,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았던 것이죠. 고대 미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집트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집트 미술의 신비는 나일강의 신비이기도 한데 오늘날 나일강이 고대처럼 더 이상 범람하지는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건설된 거대한 아스완 하이댐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댐 때문에 사실 아부신벨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아부신벨 조각상과 신전을 65m 위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상을 조각내서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데요. 정말 로봇을 만드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람세스 2세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람세스 2세가 이 조각상 속에 진짜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람세스 2세는 생전에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을 아주 흡족하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